얘들아, 이번에 또 전학생이 왔지 뭐니? 쓸데없게 자기소개하렴. 그래 알았어. 이름이 조커랜다. 선생님, 쟤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아니, 딱 보면 몰라요? 전혀 모르겠구나. 옷도 교복이 아니고 얼굴에 삐에로인지 마릴린 맨슨 마냥 화장 떡칠한 거 안 보여요? 그리고 고딩이 학교에서 담배 피워도 되는 거예요? 미국 고담시에서 온 애잖아. 문화가 달라서 그러니 이해를 해줘야지. 그리고 남자도 화장 좀 할 수 있잖아. 편견을 버리렴. 아니, 편견이고 나발이고. 보면 너도 화장하거든, 이 새끼야! 아서... 아니, 조커야? 저기 비어있는 뒷자리로 가렴. 아... 안녕. 나는 강태민이라고 해. 저기... 그래. 아, 뭐야 진짜. 왜 호구하면 이런 튀는 새끼들만 짜부란 치는 거야. 관심법이란 무엇인가? 나의 마음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읽는 누구인가?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어? 지금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이런 중요하고 성스러운 교실에서 웃음소리를 내. 조커야, 그만 웃어. 참으로 딱하구나. 미르긴 나는 가르치려 하는데 웃음소리를. 너 미쳤어? 저분이 얼마나 성스러운 분인지 알아? 정신병이라고? 그냥 고의적으로 때린 거잖아. 그게 무슨 쌉소리야. 내가 왜 말 같지도 않은 너의 정신병을 참아줘야 되는데. 문제? 너 답정가야? 아까 정신병이 있다고 스스로 병이 나오 했잖아. 이 새끼 중2병이 있는 거 아니야? 정신병이 있으면 양호실에나 가! 안녕하서야. 전학 오고 느닷없이 일진놀이하는 망상은 다 끝났니? 장하게 안 뜨는구나. 왜 돼지 열병 앓는 소리를 내는 거지? 그게 뭔지 씹으려 주겠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너 따위 노진 관종 따위한테 관심 갖고 싶지 않아. 네가 하는 말은 누구라도 관심 갖고 싶어 하지 않을걸. 이제 그만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네, 가만히 보니 이놈 머릿속에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이제 그만 죽어라.